이전화에서 협약이란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드렸고, 양자협약은 두 나라 간의 약속이며, 다자간 협약은 3개 이상의 국가 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협약은 몇 개 국가 간의 약속일까요? 즉, 약속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몇 개나 될까요? 2020년 현재 협약 당사국은 총 196개입니다. 거의 현존하는 모든 국가가 해당됩니다. 유엔에 가입된 193개 국가보다도 그 수가 많은데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과는 별도로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팔레스타인은 유엔 회원국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는 인정받았으며, 니우에와 쿡 제도도 유엔 가입국이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회원국에 4개의 국가가 추가되었으니 197개국이 아닌가요? 빠진 나라가 있는 걸까요? 의외로 미국은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안화에서 협상 당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갈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은 환경협약과 회의에서 개발을 강조했으며, 특히 협약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체계에 관한 입장도 갈렸는데요. 미국은 장제적으로 이익공유라는 명목하에 돈을 내야 할까봐 크게 우려했고, 결국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부인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은 연구 참관 자격을 인정받아 생물 다양성 협약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또한 유엔 연구 참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유엔 회원국이 아님에도 협약에는 가입한 당사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참관하는 국가 등 다양한 모습이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입니다. 다시 말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시간부터 생물 다양성 협약의 짜임새와 목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